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풍은 노을 슈레타 마지막 40층 우라라 잡으면 되는데 힘들죠. 타이밍 잘 맞춰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달라진 건 별로 없고요. 저번에는 여기에 사거리 480짜리 울슈레가 하나 있어가지고 랜서가 있었죠. 랜서가 뭐 잡몹도 좀 제거해주고 랜서 잘 살리기 타이밍 좀 맞춰서 이것저것 요격해주는 잡몹 요격이 핵심인데. 그래서 뭐 킹드래곤이 딜을 살짝 할 수 있고요. 이런 건데 랜서 없으니까 더 힘들겠죠. 그래서 더 쉽게 하자. 어떻게? 돈 있으면 다 되죠. 근데 돈이 있으면은 아무거나 막내도 돼요. 그러니까 네온쿰이랑 선약을 박히고 아주 편안하게 느긋하게 감상하면 되겠습니다. 30층에 이어서 40층 프로직관로 시작하도록 하죠. 근데 이건 완전 직관이 안 되는 게, 완전 방치가 안 되는 게, 이게 맨 처음에 내비두면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휩쓸려 나가요.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손으로 좀 막아줘야 됩니다. 어느 정도 한 8,000원 정도 벌어야 되나? 강무가 4,500원. 그리고 드래곤 1500원에 여기 기타 잡것들 해가지고 한 2000원 하면은 8000원 있으면 되겠네요. 그쵸? 가자. 빵이야. 한 대 쳤고 두 대 쳐서 히트백 시켰고 세 대 쳤으면 뭐 만족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관하면 되죠. 화이팅. 이게 30층보다는 훨씬 쉬운 게 30층은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막 기도를 하고 기도 메타가 있는데 여긴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깨집니다. 어렵지 않아. 30층보다 훨씬 쉬워. 잡몹이 훨씬 덜 나와가지고 잡몹이 덜 나온다 이퀄은 몸빠르기 덜 탄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깬 거야. 이건 100% 깹니다. 100% 못 깰 수가 없어. 30층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40층은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요격해야 될 잡몹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더 약하고 그래가지고 잡몹 종류도 두 종류밖에 안 되고 그 중에 미스터 엔젤은 되게 약하죠. 결국 잡몹이 하나 정도 된다고 봐야죠.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감상을 할 수 있다. 기도 메타는 아니에요. 30층은 기도 메타인데 이런 거 나와봤죠. 드래곤한테 두 대 맞으면 가는 거잖아요. 대포도 준비돼 있고 물론 네온쿰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포는 안 쏜다. 거북화가 그리고 옛날에도 잘 막았는데 거북화가 되고 나서 더 잘 막아요. 라인이 조금 밀리는 것 같지만 히트백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밉니다. 돈이 많으니까 라인을 당길 필요도 없고 그냥 역시 자본주의다. 자본주의의 고양이 네온코 대전쟁. 돈만 많으면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도 깰 수 있어요. 뭐 방금 쉬었죠? 다 봤어. 방문 뽑으려고 쉬는 거 다 봤습니다. 두 방 쳐맞았으면은 히트팩이 또 됐어? 또 때릴 수 있겠네? 그런데 미스터 엔젤을 때렸네? 뭐 만족합시다. 아무나 때렸으면 됐지 뭐. 콧방 친 거보다 100배 낫지. 강무가 헛방 치는 건 불가능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. 손들이 워낙 짧아가지고. 자, 거의 벽까지 밀어붙였죠? 좀 있으면은 집으로 들어갈 기세네. 편안. 가브리엘 요격 실패. 실패할 수도 있죠. 이 정도 거리면은 제가 해도 요격 못해요. 그니까 바로 앞에 있어야지 이동 거리가 계산이 되니까. 바로 꺼내가지고 요격을 하는 거지. 이렇게 멀리 있으면 요격을 어떻게 해? 고양이가, 유리고양이 요격 성공. 뭐 의미는 없지만 성공했다. 근데 의미를 두도록 하고, 거북화가 요격 성공. 앞에 딱 받쳐놓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. 옛날에 4방 견뎠던 것 같은데, 지금은 30% 늘어났으니까 5방이나 6방까지도 견디겠네요. 스펙이 워낙 미쳐 날뛰어가지고 삼진하면서 우라라가 히트백이 10인가요? 이제 갈 때가 됐지?
집 앞에서 나오지도 못한 놈이 방구석에서 옆으로 노릇하지 말고 이제 집에 들어가라. 자, 빵야 빵야 쏴주시면은 여기 얘 우라라가 워프를 시켜줘가지고 죽었네. 죽었어. 게다가 강무 타이밍 아주 좋아요. 여기 성도 들기면 엔젤이 미친 듯이 나오는데 강무가 다 때려잡아 주겠지 뭐. 강무가 엔젤한테 맞았는데? 그건 생각 못해본 일이군요. 엔젤한테 처맞고 있는데 강무? 너 왜 맞고 다니니? 자, 성두각 엔젤도 다 잡았죠? 아닌가? 계속 나오나? 그래, 대포 잘 썼다. 강무가 죽을 뻔했어 지금. 이렇게 해서 40층도 관전 메타로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. 역시 아이템 좋구만. 그래서 노 울슈레탑, 노 아이템 탑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템 팍팍 써가면서,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. 중간에 편하게 하려고 몇 개 쓴 거 있고, 아이템 꼭 필요한 판은 30층 정도? 그 외에 있나? 33층? 33층 잘 모르겠다. 그것도 관리 잘하면 될 것 같은데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을 슈레탑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30층은 되게 어려웠고, 어려웠다기보다는 그 덱 짜는 게 좀 고심이 많았죠. 전공 뽑으라면 되게 어렵죠. 그 외에 31층부터 또 쉬워져가지고 40층도 뭐 편안하게 구경하면서 끝냈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